그럼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방사선 할 때, 네. 제일 힘든 부분은, 제일 많은 게,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예, 화상이에요. 화상. 피부를 헐어가지고 막 따갑고 아프고 막 진물 같은 게막 흐르고, 그래서 이게 프로텍터를 바르거든요. 바르는 약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발라도 계속 막 흐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수 있는 부분은, 특히 이제 이게 식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음식을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힘들다고 봐야죠.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게암 환자분들이 그 치료 여정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정보와 지식들을 습득해서 자신의 치료를 주체적으로 하는 것을 강조하시잖아요. 이암 환자분들이 치료하고 계획 세우는 법 어떻게 좀 세우면 좋을까요? 치료하고 계획은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 환자분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할 생각 못 하죠. 멍한 상태가 되니까. 그런데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환자한테 하는 게 암은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또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최종 진단을 받는데 대개 보면은 뭐 제일 먼저 한게 조직검사를 해요. 그게 초음파라든지 CT라든지 다 찍지만은 마지막 진단은 조직검사예요. 그래서 이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스케줄이 착착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구멍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우리 암세포들이 퍼져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찔렀던 바늘에 묻어갖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치료에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치료가 수술이 될 수도 있고 항암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빨리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예의치 못하다면 빨리 면역을 파악을 하고 면역을 끌어올리는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스템 볼 때는 제일 먼저 진단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런 다음 치료에 들어가려면 빨리 병원을 어때요?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 결정을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 주치의, 주치의가 나하고 맞는 주치의인가를 빨리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되게 우리 환자분들이 주치의가 마음에 안 들면은 어때요? 병원을 다른 데로 옮겨요. 그쵸.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겨요. 저는 이게 한번 옮기는 정도는 괜찮은데 몇번 이렇게 쇼핑하듯이 옮기는 건 진짜 그런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암은 놀고 있나요? 암은 계속 크는 거예요. 근데 건드려놨어요, 조직검사에서. 그럼 더 빨리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검사라면 보통 저는 한달 이내에 다음 치료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다 보면 몇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시스템 된게 아니에요. 그 안에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할 건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 환자들 이때부터는 바로 조직검사 하는 순간부터는 통합하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 이게 조직검사 하면서 커져 나올 수 있는 것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다음 수술인 항암 결정하기 전에는 자기 면역이에요.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암이 커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주면 어때요? 암은 잘 크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을 높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는 동안에 면역이 더 떨어져요. 수술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상처가 나와야 하잖아요. 수술한 상처. 수술 상처 낫기 위해서는 생리적으로 내몸 안에서 면역을 떨쳐요. 그러면은 그때 암세포는 이 수술 범위에 들어오지 않은 암세포들이 남아있으면 이거는 그때 잘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면역을 또 높여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항암할 때또 면역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런 통합과학이 조직검사를 받는 순간부터 따라가 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치료를 하는 동안에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다음 치료. 항상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다음 치료 대비를 잘하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이게 교수들은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치료만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 환자들이 뭐가 불안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이야기들이 이런 부분들 많이 해요. 내가 만약에 이약 쓰고 나서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물어봤는데 답을 해줄 게 없어. 그럼 환자는 더 답답하죠. 그쵸. 근데 그래서 교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예 그 나중에, 이 그때 가서 이야기하죠. 네. 그럼 환자는 더 답답해. 그쵸, 그쵸.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본인이 알고 싶은 거고, 그것을 본인들은 알기 어려워요. 그럼 의사들이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자가 또 안 물어보면 우리 알려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저는 요즘에 하도 막 약이 워낙 빨리 막 새로운 약들이 나오고, 요즘에는 컴비네이션 세라피라는 거 말하거든요. 약을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치료를 많이 해요. 이런 게 많이 되다 보니까 임상하는 게 많아요. 네. 임상. 그래서 임상한다는 약들은 새로운 치료 방법이나 아니면 새로운 약이 나왔을 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첨단 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한 분의 정보를 갖다가 좀 많이 캐치를 하고, 그런 부분들도 환자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자기 자신하고 결부돼서 자기 자신 뭐 가족이라든지 경제적인 뭐 미래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여기 이제 본인들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는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에 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해요. 암 환자가 충격을 받지를 못하면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암 환자는 암이라는 진단을 충격을 받아야 돼요. 네. 우리 사람은 어때요? 뭔가가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우리 액션, 리액션 이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암 환자도 나 이거 진단을 받았어. 근데 아무 내가 무감각해. 그러면 다음 대책이 없어요. 근데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받아서 막 놀랬어. 가지고 막 불안하고 공포가 막. 근데 인간은 이것을 해치려고 하는 힘이 저 안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이걸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액션 리액션 하듯이 충격이 있어야 리액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격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리액션이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해요. 빨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우리 환자분들이 그 주변 가족들이 볼 때 이 환자가 이렇게 빨리 벗어나지 못한다면 가족들이 도와줘야 돼요. 환자가 깨어나도록 두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달래주던가, 아니면 많이 옆에서 정보를 많이 갖다줘서 긍정적인 정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다주면서 이 환자가 충격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게 시스템이죠.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